안 맞는 거. 이게 세 거야. 이게 세 거야. 안녕하세요. 어머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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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 사람 알 거 같아. 저는 탁구 국가대표고 한국 네. 마사회 소속이고 나이는 34살이고 선수 경력은? 선수요? 한 25년? 25. 우리 나이인데 거의. 이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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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서효원입니다. 우와. 아니 현현이랑 대표팀에서 선수촌인데 항상 우리 거의 선수촌에서 계속 보다가 2018년에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준비할 때 나도 이제 무릎이 굉장히 많이 아파서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맞아요, 또 같이 맞아요. 둘이 이제 만나서 네 맞아요 식당에서 네. 얘기했죠 식당. 식당에서 제가 조언을 받았어요. 아 진짜. 근데 마사회 감독님이 현정아 선배님 맞아요 현정아 감독님이 저희 때문에 거기 계시네 네, 저희 감독님이 아직도 마르셨어요? 오. 살이 안 찌신 거 얼마나 좋아. 맨날 뛰세요. 운동을 맨날 뛰세요. 진짜 열심히 하세요. 아직도? 근데 뭔가 배부르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요. 그래서 왜 안 돌아가지? 우린 배가 고프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. 반대인데요. 운동이 되게 예민하시고 섬세하시고 맞아요. 약간 좀 그래요. 맞아 운동선수들이 보면 이게 다 루틴하고 스타일 있고 성격이 있어서 그런 거 맞아요. 언니는 탁구 언제 시작했어요? 초등학교 2학년. 초등학교 2학년? 네, 초등학교 2학년. 9살? 아니, 요즘에는 5살, 6살 때 탁구를. 왜 하게 됐어? 제가요? 응. 제가 초코파이를 엄청 좋아했는데 갔는데 이제 초코파이랑 요구르트를 주길래 매일 가다 보니까 진짜 선수가 됐어. 초코파이랑 요구르트 응. 먹으러. 좀 재밌었어, 탁구가. 우와, 진짜 짱이다! 몸을 이걸 계속 이게 같은 느낌으로 가는데 이거 그러니까 반동 주는 거잖아.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? 약간 리듬, 예 네, 맞아요. 리듬도 있고 그런 박자도 있고 그리고 몸이 같이 이렇게 전신 운동이거든요. 어, 이게 같이 가야 돼. 같이 해야 공의 파워, 스핀, 예 네, 스핀 네. 파워 이런 전달이 잘 돼요. 어. 네. 그러면 탁구 선수들이 신체적인거나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게 뭐가 있어요? 그냥 우선 순발력이랑 근데 손 감각이 좋아야 돼요. 아, 손? 네, 손 감각이 좋아야 되고 동체 시력. 네. 얘네 먼지도 보인다고 말했어. 네? 아니야. 먼지도 보인다고 말했어. 에? 아니야. 야, 너 어디서 들었어, 그거? 승민인가요? 먼지가 보인대요? 약간 그 테이블에 있는 아, 테이블에 앉아있는 먼지는 우리도 보지. 아니,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민하게 받아들인대요. 아. 탁구하는 애들도 은근 체력 좋은데? 항상 수요일, 토요일 항상 장거리를 해요. 쟤네 보면 되게 잘 먹어요. 뛰더라고요. 응. 그 뛰는 걸 잘해, 민첩성이. 단발 스텝이 많아서 맞아, 그런 맞아요. 잔 스텝이 많아서 그런 거 같아요. 잔발이? 아니, 약간... 우와! 와, 진짜 짱이다! 중국 리그? 일본 리그? 아, 되게 네. 많이 뛰었다고. 제가 처음에는 중국 리그를 먼저 이제 뛰고 약간 그럼 용병으로 뛰는 거예요? 되게 뛰어서 용병으로 뛰는 거 진짜? 네. 근데 원래 중국 선수들이 탁구 엄청 잘하나 봐요. 맞아요, 맞아요. 많이 배우기도 하고 너무 약간... 중국어 할 줄 알아? 아니, 그냥 아니요, 못해요. 못하는데 조금만 너 우리가 시킬까 봐 못한다. 아니 그다음에 일본 리그를 최근에 갔는데 중국도 그렇고 일본이 인기가 진짜 많아요, 탁구가. 원래 탁구 엄청 크잖아. 선수들 엄청 많지. 맞아. 오히려 한국보다 그쪽 팬들이 더 많아졌어요. 좀. 아, 진짜? 네. 막 선물도 많이 주고 편지를 한국말로 다 적어. 우와, 진짜 짱이다! 북한 선수랑 같이 같은 팀으로 해서 뛰기도 했잖아, 막 자주는 아니어도. 북한 선수하고? 네. 그때 한번 저희가 남북 단일팀 했었거든요. 그 선수 이름이 뭐야? 김송희 선수라고. 근데 그 저랑 같은 수비형이에요. 그래서 같이 복식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해주고 같은 말이지만 되게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다른 단어 써요. 네, 되게 어떤 영어 안 써요 절대. 네, 저희 서브 이러잖아요. 거의 1000억씩. 맞아.
천억기. 천억기. 완전 완벽한 한 한글이나 한 거예요. 어. 좀 다르게 얘기하더라고. 우와 진짜 짱이다. 그러면 언제 내려올 수 있어? 훈련 계속해서 집에 못 내려오겠네? 네, 저도 국가대표 선발전 거의 1월 달에 하거든요. 근데 그거 하면 조금 텀이 생겨요. 한 2월, 3월에 시합이 있으니까. 그때 내려갔어요, 항상. 10년 동안.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저 운동하니까 신경 쓸까 봐 뭐 어디 아프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까처럼 막 사고 나고 이렇게 입원하고 이랬는데도 얘기를 안 해요. 나중에 알아요. 맞아요. 신경 쓸까 봐. 혹시 걱정할까 봐.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 뭐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잖아. 저희 아빠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. 제가 이제 그 첫 코리아 오픈이라는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그 시합을 하고 싶다 암 수술을 하셨어요.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얘기를 안 해요. 그 시합을 다 끝나고 와서 제가 이제 가고 그랬는데 그게 약간 괜찮아졌다가 다시 재발하셔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빠가 얼마 못 산다고 했을 때 제가 외국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빨리 와서 아빠 그때까지 버티신 것 같아요. 그래 왔는데 제가 국내에서 진짜 큰 시합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아빠가 얼마 안 남았던데 현정 감독님이랑 배려를 해줬어요. 그 시합을 안 나가게 하고 그 아빠 옆에서 한 2주 동안 옆에 있었어요, 계속. 저도 운동한다고 바쁘다고 아빠랑 어디 놀러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여행이나 이런 그러니까. 같은 시간을 많이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정말 후회한 적이 없었는데 그게 정말 좀 후회되는 것 같아요. 엄마, 아빠랑 좀 약간 어디 여행이나 이런 같이 맞아. 시간, 대화도 많이 안 하고 약간. 효원이가 선수촌에서 봐도 되게 어른스럽고 착해요. 어른스러워요. 현이가 잘 아니까. 싫은 소리고 이런 거 좀 마음이 여려갖고 좀 맞이라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께 한 번도 이렇게 잘못한 게 없어. 진짜로. 완전 효녀예요. 효녀, 진짜. 효녀. 예, 운동하다가 싫으면 선수들끼리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하죠. 도망가고. 네. 남들이 도망가면 얘는 안 가고 그냥 얘 버티고 있어. 어차피 잡힐 거. 혼나서 잡히는 거 봐요. 아, 진짜 효녀는 좀. 아프기도 많이 하고 운동할 때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진짜 둘이서 울기도 하고 자세도 이것저것 많이 틀리게 해갖고 뭐 엄청 열심히 노력해. 진짜 노력파. 노력파. 예. 네. 남들이 8시까지 하면 12시까지 해서. 아 근데 진짜.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잘 못했어요. 그러니까 청소년 대표를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27살 때 차고 국가대표가 됐어요. 27살 늦게 국가대표 됐다고. 근데 그 전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오래 하고 좋아하고 빨리 된다 해서 지금은 지금도 뭐 휴리고 이러면은 오늘 아침에 뭐라든지 아니 근데 시합이 다가오니까 뭘 해야 되니까 항상. 아, 너 오늘 촬영하러 오기 전에 아침에 운동하고 왔어? 네. 아니, 그냥 러닝하고 그냥 좀 무강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뭔가 편하게 맞아. 내가 쉴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고 맞아. 일단 해놓을 거 먼저 해놓고 네, 하루 생활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하게 네. 전번에 안 그래도 촬영할 때 거기에 갯벌에 가서 다리를 이렇게 쫙 벗더라고 꼬부리면 아프다고 효원이 생각났어 진짜 울었어 아, 저도 무릎이 아프니까 나 먹고 그러니까 눈물 나더라고 진짜 제가 항상 집에 오면 발 피고 밥을 먹으니까 바닥에 있어 너 제대로 걸으면 안 돼 왜 뭐가 너 어디 불편해? 무릎이 좀 아파 네. 언니는 무릎 수술을 몇 년도에 언제 하신 거예요? 2017년도에 이제 왼쪽 무릎을 했는데 그리고 아시안게임 18년도에 다 하고 아시안게임도 하고 아플 때 지금 그럴 때 나가서 그래서 언니가 급한 수술을 선택했구나 그게 진짜 안 좋은 건데 선생님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안 나가거나 뭘 하면 이게 뒤처지고 되게 선수가 가장 갖고 있어야 할 그 압박감이 그런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원래 이제 운동선수들 부상이 오면서 약간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2016 올림픽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메달을 못 땄잖아요. 그러면서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. 그때가 좀. 그리고 이제 부상도 있었고 그때는. 그때 내가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. 너무 왜냐면
팔꿈치가 너무 아파서 이 라켓이 이 젓가락질도 안 됐거든요.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그게 안 되는데 그 뒤에 응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사람들이 글을 너무 잘 써주신 거. 그 글 중에 라켓이라도 잡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힘이 되고 그 경기에만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고 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막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이겨내고 했던 것 같아요. 우와! 와 진짜 짱이다! 원래 한 번 튀고 가나? 막 예, 서비스는. 언니 처음에 어떻게 치는지 알려주세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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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 언니 처음에 어떻게 치는지 알려주세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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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 처음 치니까 물 한번 튀기는 거 감을 느껴보야 되니까 이렇게 위로 튀겨봐. 그래 살짝 그렇지 그렇지 오 잘하네 잘하네. 처음에 이렇게 튀겨봐. 처음에 배우는 이게 한번 튀겨봐요. 예 좀 감을 느껴보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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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를 어깨 넓이에 벌려요. 어깨 넓이에서 조금 더 벌려요. 네 그다음에 일자로 하지 말고 오른발이 살짝 뒤에. 그다음에 어깨 무릎을 살짝 굽혀 살짝 중심이 앞으로 가게 그리고 허리 살짝 숙이고 준비 자세가 여기 팔 90도 왜 이렇게 걷는지 알 것 같아. 이 몸을 했는데도 알 것 같아. 이게 90대로 이게 준비 자세예요. 아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. 이거는 손을 연필 쥐듯이 여기서 허리를 살짝 옆으로 틀어요. 이제 무릎도 같이 옆으로 빠져주면서 그대로 앞으로. 그렇죠. 솔직히 이게 좀 앞으로, 스윙 앞으로. 이렇게 있으면 이런 느낌으로. 아, 위, 그 아래 더. 살짝 올라가면서 앞으로. 아, 위로. 볼 맞추면 그대로 또 배운 대로 스윙, 어머. 또 배운 대로 스윙, 어머. 크다. 자세를 낮춰야 돼. 야, 너 테니스야, 테니스. 자세를 좀 붙어요. 좀 붙어서. 살아 뽑아. 이제 쳐봤다며, 쟤는. 오. 어머. 욕심내면 안 돼. 이게 탁구가 되게 예민한 운동이라 내 마음이 다 여기 나타나요. 아. 제 다리가 먼저. 다리 힘이 들어갔네. 이제 다리가 더 다리가. 이게 거울인데 나를 비춘다고 생각하고 넘겨봐. 그렇지. 날 비춘다고 생각하고. 살살, 엄청 살살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힘 빼고, 힘 빼고. 됐다. 힘 빼고, 힘 빼고. 집중, 집중. 집중. 됐다, 됐다. 집중. 어, 됐어, 됐어. 괜찮아요, 괜찮아. 그렇지. 욕심 부리지 마. 또 떴다고 세게 치지 마요. 아, 이게 높아지면 좀 센 건가? 아니요. 아니에요? 각도가 안 맞는 거. 이게 센 거. 아니에요? 각도가 안 맞는 거. 이게 센 거. 이게 센 거. 와, 야, 이게 와, 야, 딱 기본이에요. 공, 공이 언니 게임할 때도 그렇게도 해요? 네, 이렇게요. 와, 이렇게 원래 이게 아까처럼 쳐도 받아요? 이걸 받아, 이게 결단. 보여줄 수 있어요? 어머, 이 두 가지 보여줄 수 있어요? 어머. 아 거기 코너 끝에. 근데 이게 될까? 원래 코너가 제일 쉬운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원래 코너가 제일 쉬운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오! 봐봐, 바로 하니까. 원래 코너가 제일 쉬운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할 것 같아. 오! 우와! 우와! 봐봐, 바로 하라니까. 이제 하라면 안 된다. 봐봐, 어디, 어디, 아무 때나. 우와! 야, 못했으면 이제 한 대까지 했다. 이제 몸은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. 아직 운동을 더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이제 그만하고 다른 길을 가야 될지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아, 은퇴를 언제 해야 될지 그 시기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? 그냥 아직 탁구는 좋은데 저도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운동이 안 될 때나 막 그런 슬럼프 아닌 그냥 좀 안 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. 약간 좀 집착하고 욕심 부리고. 네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을 땐 이미 몸이 너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. 그냥 약간 어떤 분은
그냥 잘할 때 멋있게 은퇴해라 이런. 박수 칠 때 떠나라. 아니,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끝까지 너가 이제 뭐 도전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죠 저한테. 왜냐면 저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. 근데 언니 두 개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. 맞아 맞아. 그래 그래서 헷갈린 거야. 네. 혜원이가 정말 마음의 부담이 있을 거 아니야 선수로서. 네. 그거 다 털어놓고 부상 입지 말고 정말 잘했으면 좋겠네. 우리 마음이 가장 커.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우리는. 그지? 즐겨봐 이 채널.